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가 희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저희 TO 모두가 오프라인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만큼이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어라고 목사님이 정해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뭐였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으실 때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찾을까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어찌 보면 사망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건 우리 학생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원래의 자리대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구속자로서 죄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딱 그 한 분이시라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몰라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KO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정확히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인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이 됐다라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의 몸이 됐다라는 거고 신성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죄의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왜 꼭 인성이어야 될까요? 왜 사람이어야 될까요?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그 죄의 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많은 감정들과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어야만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온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성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그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하나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이 있는 동시에 두 개가 다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도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서 인간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가 없지만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우편 옆에서 우리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충과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구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미처 구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여전히 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아멘이라고 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냐면 이분이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 또한 그 기도의 마지막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찾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을 찾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속자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고 또 한 주간을 버텨내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해내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찾으시고 한 명 한 명을 부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늘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겪어야 할, 인간이 겪어야 할 그 어려움과 힘듦을 똑같이 고스란히 그 마음과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신성으로서 온전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며 우리 학생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 마무리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